열왕기하 3장에서는 이스라엘 여호람의 왕의 모압 정벌이 기록됐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관에서 떨어져 병으로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아하시야의 동생인 여호람이 아하시야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나 여호람은 그 부모 아합과 이세벨보다는 악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여로보암의 이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이 만든 그 바알 주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이 배반을 하고 매년 양을 치는 자로서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는데 그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결국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온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또 사돈간이니까 모압 왕이 배반했으니까. 모압을 치러 가자고 그렇게 제안해서 여호사밧 왕도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하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또 에돔 왕도 같이 가자고 해서 세 왕이 모압을 정벌하려고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일 동안 군사와 같이 가는데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이 근처에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저를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묻기로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오히려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그 선지자들과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과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 때문에 이 엘리사가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러면서 거문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거문고를 타면서 엘리사가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그 골짜기인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라. 이것은 작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모압 정보를 모압의 그 승리를 할 것이다. 모압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소재 드릴 때 보니까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밤새 그만한 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물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모압은 모압 사람들은 그 경계에 서 있었는데 아침에 모압 사람이 해를 보면서 물에 해가 물에 비치는데 맞은편에 물이 피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압 왕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저 세 왕들이 서로 싸워서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다 하면서 모압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성에서 나와서 공격하니까 결국 준비하고 있던 이 세 왕들이 이 모압을 물리치고 그리고 성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데, 계속 궁지에 몰리자 모압 왕은 자기 맏아들을 성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모압이 이 금오스 신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런 일까지 있어도 결국 다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왕자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국가의 위기에 자식까지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망하고 우상 숭배자는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언제든지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을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찾고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고 항상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